네. 다음 순서는 이제 고맙겠냐, 뭐. 다음 순서는요, 기업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사진만 보고 잘 모르겠죠? 아이디어스라는 어플 혹시 아세요? 아이디어스? 아이디어스라는 어플을 만들고 있는 백패커라는 회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핸드메이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그러니까 뭐냐면 직접 손으로 만든 수제품 공예, 수제 손으로 만든 공예품들을 거래할 수 있는 옥션 같은 사이트 서비스를 만들고 있죠. 아이디어스는 어플 이름이고요. 여기 들어가면 손으로 만드는 화장품, 손으로 만드는 액세서리, 손으로 만드는 핸드폰 케이스 이런 것들을 다 사고 팔수 있어요. 네, 원래 이렇게 주로 이런 것들은 번개장터나 옥션이나 중고나라 같은 데서 많이 사고 팔았는데, 아이디어스는 이제 그걸 만들어서 어플을 만든 지한 벌써 올해로 3년차인데, 지금 왜 뽑았냐면요, 3년 만에, 예, 어서오세요, 여러분, 지연님, 우리 후배님, 네. 3년 만에 누적 거래액 200억을 돌파했대요. 200억을 돌파했대요.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나라 공예산업 시장 규모가 무려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조그맣게 뭐 비즈 같은 거 만들어 팔고 뭐 이런 것들이 별로 큰 산업이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이 수제품으로 만든 공예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10조 원이에요, 10조 원. 10조 원이면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커피 시장 규모가, 스타벅스 같은 커피도 있고, 우리 캔커피 이런 커피 있잖아요, 그죠? 믹스커피 같은 이런 모든 커피를 다 포함한 커피 시장 규모가 5조 원이에요. 5조 원인데, 우리나라 다단계 시장 규모가 5조 원이에요. 그런데 공예산업 시장 규모가 10조예요, 10조. 두배큰 시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커피숍을 내는 것보다 핸드폰 액세서리 만드는, 조그만 수제품 공예를 만드는 시장이 더큰 시장에 들어가는 거죠. 이 시장 안에서 이제 그 사업자들 거래해줄 수 있는 이제 마켓플레이스 만드는 데가 이제 백패커라는 회사고, 아이디어스라는 어플이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공예품 제품을 매매하는 모든 과정이 모바일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 제 친구가 수제 가구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한번 이걸 여기다 한번 올려보라고 하겠네요. 아, 자, 그리고 제 파트너도, 제 컨설팅 파트너 중에 옷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이 아이디어스와 비슷한 서비스인 카카오에 보면 그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수제품들을 팔수 있는, 이제 선주문 제품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문하면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쇼핑 서비스가 있어요.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라고 해서 카카오톡에서 물건 살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입점해서 옷을 팔고 있거든요, 저희.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업체에서. 여기도 아이디어스에도 입점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해봐야겠어요. 네이버 샵 안에도 수공예 제품을 팔수 있는 섹션이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애들이 다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시장 규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스는 어떤 거냐면, 스마트폰을 사보면 제품 사진 찍어서 등록을 하고요. 그 제품 사진을 보고 등록 문의를 하면 이제 내부 메시 그 안에 있는 메신저를 통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담하는 거죠. 대화형 커머스. 제가 처음에 회사 소개시켜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을 판매자와 메신저로 얘기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 형태예요. 대화형 커머스 요즘 인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떡볶이를 먹으러 저기 연합회님 매장에 갔어요. 물어보죠. 연합회님, 사장님, 여기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 뭐예요? 제일 잘 나간 떡볶이 뭐예요? 그러면, 아, 예. 저희는 이런 게 제일 좋은데, 손님 매운 거 좋아하세요? 그럼 매운 거는 몇 단계로 해드릴까요? 순대 좋아하세요? 아니면 튀김 좋아하세요? 뭐. 튀김, 고구마 튀김이 좋으세요? 야채 튀김이 좋으세요? 오징어 튀김이 좋으세요? 막 물어보면서 필요한 것들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요즘은 다 커머스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3년 만에 거래액, 누적된 거래액이 200억이죠. 와, 대단하죠. 예, 맞아요. 구두소프트 카카오 선물하게 있는 거죠. 조수석포크의 본사가 들어있는 거지, 뭐. 연합회님, 그러면, 떡볶이, 기프티콘 좀 선물 좀 줘요. 우리 시청자들 좀 뿌리게. 자, 근데 이 아이디어스는 뭐가 좋으냐면요. 보통 이제 그 카카오톡의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나 이런 데들은 수수료 베이스. 그러니까 뭐, 10만원을 팔면, 아니, 만원어치 팔면, 그 중에 뭐, 10%에서 20%를 카카오가 먹는, 수수료를 먹는 이런 구조, 그런 구조인데, 이 아이디어스는 수수료 베이스가 아니라, 한 달에 월 5만 5천원만 내면, 나머지는 알아서 먹으라, 다 팔아먹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들이 많이 가져가 있어요. 많이 파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5만 5천원 빼고 다 자기 거죠. 이제, 만약 수수료 베이스라 그러면, 파는 것에 몇 퍼센트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생각에 따라서는 내가 선 지급하는 게 아니고 팔리는 만큼 거기서 빼나가는 거니까 수수료가 좋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많이 파는 사람 있죠. 여기서 한 달에 1000만 원 파는 사람이 5만 5천 원 내는 게 좋겠어요? 1000만 원 5%면 얼마야? 50만 원 내는 게 좋겠어요. 그럼 판매자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작가, 그러니까 판매자를 여기 작가라고 부르는데, 작가들에게 월 5만 5천 원만 받는 되게 특이한 서비스죠. 작가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점을 아무나 못해요. 이제 신규 작가가 여기 입점을 하려고 그러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되게 물 관리 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는 입점한 작가들이 추천하는 작가들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 내가 아는 친구인데 물건 정말 잘 만들어요. 제 입점을 추천했으니까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잘 보이려고 하죠. 서로서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 커뮤니티가 잘 구성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그 괜찮은 서비스 같아요. 주로 어떤 것들이 팔리냐면요. 겨울에는 캔들 제품, 향초, 아니면 뜨개질 제품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목에다 걸, 뭐, 털모자, 목도리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려요. 그런 거 누구나 만들어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손재주가 있으면 만들어 팔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다이어트형 식제품. 다이어트형 식제품 뭘까요? 요즘 뭐 있습니까? 요즘 파인애플 식초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죠? 파인애플 식초 만들어서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면서요? 못 먹겠던데. 그런 거 만들어 파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린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이제 어플 안에 보니까 성공 스토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팔리는 분들을 추천해주고 있는데, 많이 팔리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2-3천도 파는 것 같아요. 2-3천씩. 사업자 없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 사업자 있어야겠다. 네, 뭐 사업자를 내야 하는 것 같,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가 있어도 되지 뭐. 직접 만들어 팔아보세요. 입점을, 근데 일단은 입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입점을 못 할 수 있어요. 사업자 없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다 팔죠? 이런 거를 번개장터, 중고나라 이런 데서 팔잖아요. 그죠? 얘네가 되게 제가 왜 뽑았냐면요, 한국 최초의 상장한 수공예 마켓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장을 하겠다는 거죠. 상장, 코스닥 상장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200억인데 내년에 거래액을 1500억까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장을 하겠다고 해서 되게 지켜볼 만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모주 청약 같은 거 할 때 한번 살짝 참여해 볼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되게 재밌는 회사죠? 예. 참고하시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네. 아이디어스라는 곳이고요. 쉽게 생각하면 액세서리 같은 거 만드는데 되게 하시는 분들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누님이 도자기 그림을 그려서 파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딱 조사하고 그 누님한테 이 어플을 소개시켜줘서 이런 어플이 있다고 소개드렸더니 자기 이미 여기서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공예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창업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그 예비 창업자 한 분을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도 여기 입점하라고 하려고요.
사실 손재주 있고 물건만 계속 팔 수 있는 팔로만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규모가 이제 양산할 수 있는 구조까지 가면 사업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팔로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서 소개했습니다. 네. 상가 여러분님도 손재주가 꽤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안 팔더라도 만들어 팔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상가 여러분님이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근데 오늘은 질문이 많진 않아요. 비슷한 질문 계속 반복되면 재미가 없어서 비슷하지 않은 질문 뽑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30인 미만의 이게 30인 미만이 아니고 30세 미만입니다. 30세 미만. 30살이 안 된 금융업을 하고 있는 광주 지역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자금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올려주셨네요. 금융업종, 금융업종 뭔지 아시죠? 플라스틱 제품 가서 찍을 때 틀을 금융이라고 하는데 그 금융업종은 6대 뿌리 산업에 속한다고 합니다. 6대 뿌리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융자 신청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아래 세 가지 특별 융자 지원 사업을 추천합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열소주 금표, 용 금표. 어렵게 만드세요. 2% 초반, 연리 2% 초반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창업기업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단, 7년 이상 된 기업은 신성장 기반 자금을 받으면 되고요. 창업 지원 기반 자금은 7년 이하, 3년 이하, 뭐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는 역시 2% 초반에 해당 지자체, 여기는 광주뿐이니까 광주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광주의 경우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와, 1% 후반대. 아, 예. 열처리, 소선가공, 주조, 용접, 금형, 표면처리가 6대 뿌리산업에 속한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장님. 네. 저, 맞아, 교육받을 때, 저기, 열소주용 금표라고 들었어요. 근데, 까먹었네요. 네.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거죠. 세 번째는, 1% 후반대에 고용노동부 지원, 설비투자 비용 지원 융자금이 있다고 합니다. 단, 이거는, 과연, 관할 고용센터에 일자리 함께하기 하기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이런 질의응답이 있었네요. 그리고 다음 질의응답은요. 창업자금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질문하셨냐면요. 2016년, 그러니까 작년에 창업을 했고요. 작년에 27억 정도 매출했답니다. 제조업이라고 하네요. 와, 창업하자마자 27억을 매출했대요. 와, 대단히 도대체 뭘 만드는 회사일까요? 정책자금으로 7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보증서로는 3억을 받았고요. 은행에서 신용으로 1억 정도 더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3억에 1억을 받았으면 4억이잖아요. 4억. 나머지 3억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 카페 운영자님께서 답을 해주신 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자금을 융자를 받지 마시고 무담보 담보 없이 이자도 안 내고 상환도 안 해도 되는 R&D 지원금을 통해서 조달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답을 하셨어요. 특허와 기업부서 연구소를 확보할 수 있다면 1년에 2억 원, 2년에 5억 원 주는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 제품 기술 개발 사업,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 등 다양한 과제에 신청해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정심에 올라오는 게 맞아요. 알바가 이런 거 왜 물어봅니까? 연합회님 직접 질문 한번 올려보세요. 알바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지. 믿으세요. 왜 이렇게 못 믿고 삽니까? 믿어요. 믿으세요. 다음 질문은요. 2인 중소기업인데요. 아, 2인 중소기업. 우리 연합회님도 2인 중소기업이잖아요. 연합회님도 2인 중소기업이잖아요. 그죠? 공동대표인. 2인 반도체 관련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매출 1억 5천만 원에 부가세 1,300만 원을 납부했으나
16년도인 올해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올라온 질문이에요. 작년에는 미출 실적이 너무 미비해서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대출이 하나도 없고 신용등급이 1등급인데요. 적당한 수술을 드리고 대출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답은 똑같이 하셨겠죠? 융자 받지 마시고, 무담보 무이자 무상환 조건에 정부 출연금을 받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굳이 융자 받으실 거면 최근 1년 매출액 25%에서 기보증 대출 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보증서 발행 금액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이었지만 최근 1억에 1년의 매출액이 1억 5천이고 대출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죠? 1억 5천 4분의 1이면 얼마죠? 한 3천 정도 되나요? 3천 정도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3천 정도 받을 수 있는데 1억을 받는 건 힘들겠네요. 그죠? 그죠? 따라서 1억 원의 대출은 힘드니까 R&D 지원금을 받아보십시오 라고 답을 하셨어요. 오늘의 Q&A는 여기까지.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장난인 저희 옆에 협회는요, 그렇게 알바 쓸 만큼 여유롭지 않아요. 협회는 돈을 못 벌어요. 전문 위원들만 돈을 벌고. 알바 쓸 여력이 없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막간홍보 시간입니다. 네. Coming soon! 네. 드디어 BJ 뭉치샵에 향수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업체에서 제품 리스트 받았고요. 가격 심사를 통해 가지고 향수 한 3개 정도가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저기 네 저희 큐피착관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너무 바쁘셔 가지고 지금 업로드 못 하고 계세요.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제품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간디니아라는 향수는 그 판매하시는 분이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향수협회 대표님께서 저희 코테라 TV BJ를 지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빅머니님이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27살 먹은 굉장히 잘생긴 총각입니다. 네, 꽃미남. 이분의 어머님도 안양에서 식당 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분은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매일 방송할 때마다 향수 이야기도 끼어서 그 정책상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향수 이야기와 정책상 얘기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방송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짜잔, 원래는 배워보기 순서잖아요. 근데 배워보기가 없습니다.